항상 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항서작이 7%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7%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항서작이 한 3일 정도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서, 이거는 항서작 주가 봐봐라, 이거. FD 이거, 가남 허가야, 허가. 그러니까, 이제 H앱이 이제 웃을 일만 남았고, 아주 대폭등이 일어날 거다. 개미 털기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듣기 좋은 말만 그냥 해주자, 이런 건지, 자,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이걸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정말 문제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분석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문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이 정도도 파악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거를 파악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감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며, 수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듣기 좋은 말막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하니까, 듣기 좋은 말만 막 하자. 항상 막 급등하잖아. 그러니까 가난 이미 FD에서 허가는 결정되었어.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자, 항서제 7% 급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그럼 FDA에서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가남신약 허가 안 된다고, 아니면 C2 결정이 났구나.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큰일 났네, 이제. 이거 FDA 허가 빠꾸 맞았는가 보다. 항서제 올라갈 때는, 아, 이거 FDA 이제 허가 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제 7% 하락했으면, 아, 이제 허가 나는 줄 알고 올라가다가 7% 급락을 하는 거 보니까, FDA 빠꾸 맞았다. C2고,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가남신약. FDA 허가 안 나는 쪽인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함께 하실 분들은 010-2188-1삼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는 필수라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대가를 절대로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부자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죠. 차를 사려면은 돈을 내야 되죠. 지하철을 타려면은 지하철비를 내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마인드는 절대로 뭔가를 지불하는 거는 난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진짜로 지불을 많이 해서 부의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될 사람은 그걸 안 한다. 근데 오히려 부자들은 그 정도의 가치를 얻으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이 이 빌딩을 사가지고 뭐몇년 만에 100억 주고 샀는데 몇년 만에 200억이 되었다. 그래서 10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대출을 갖다 60% 껴서 뭐 40억에 산 거겠죠. 그러면 60% 껴가지고 수익이 2%짜리 빌딩을, 서울의 빌딩을 뭐 2020년에 샀는데, 또 2018년에 샀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지금 시세가 이제 300억이 되었다, 200억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이, 아, 저기 사면은 돈이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발품 팔아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저기를 사야 되겠다 하고 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버러지를 이용합니다. 레버러지. 그 레버러지라는 게 어떤 게 레버러지냐, 이런 것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좀잘 아는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비싸겠죠.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비쌀 겁니다, 아마. 뭐, 100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뭐, 수수료를 조언 한번 해주는데, 여기가 좋겠습니다. 아,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요거 사놓으면 나중에 몇년 뒤에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2천만 원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준 거, 100억짜리니까, 한 2천 정도 수수료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아깝죠. 말몇 마디 해주고 나서, 저기 살아. 이렇게 해주고, 2천만 원 달라 그러니까, 이 날강도가 따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난한 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라는 걸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나돈 아깝게 그런 걸왜 써?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5, 6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2천만 원이 얼마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100억을 만들어주죠, 100억. 2천만 원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비싸다고 볼수 없겠죠. 그때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씨, 내가 못 들은 척. 아, 나안 할래요. 그러고, 몰래 내가 살까? 그렇게, 뭐, 하겠죠. 그게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를 지불하고, 그런 노하우를 2천만 원 주고, 얻어서 내가 투자해 놓고, 나중에 가서 뭐 30억 벌었다. 또는 몇년 만에 30억, 20억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10배죠. 100억 벌었다 그러면, 그게 몇 배입니까, 이게? 2천만 원 쓰고, 100배를 버는 거죠. 그런 게 레버리지면 레버리지.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마인드를 부자의 마인드로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항서제약 주가를 보시면 끝났죠. 거의 하한가죠. 7.37% 급락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거 항서제약 주가 보세요. 이거 올라가니까 이거 이제 FDA 허가 난 거가 이미 노출됐습니다. 항서제약 주가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막 그럽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주식 분석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이제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나 뭐둘 중에 하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항서제 올라가는 거는 이거하고 간암 허가 이런 거하고 연결지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죠, 이거. 이거 아무 상관없다라고. 근데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뭐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막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 거는 내 계좌 그리고 내 재산 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 절대로 도움 안 되겠죠. 이런 것도 해석을 못 하는데 뭐뭘 바라겠습니까? 뭘? 계속 얘기했죠. 얘가 올라가는 거는 중국이 최준율 인하라는 그런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썼죠. 190조 정도 시장에 돈을 푸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아주 강력하게 올랐죠. 중국 증시가 다 올라갔습니다. 다. 엄청난 상승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너무 많이 올랐네 하고 그냥 하락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뭐 매번 눈만 뜨면은 6%, 3%, 5%, 6%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8%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상해종 6%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려서 끝났죠. 이렇게.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FDA 허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와, 이거 7.3% 내린 거 보니까 이거 이제 FDA 허가 불발났나 보다. 그렇게 해석할 겁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얘는 복성제약은 얘도 FDA 허가 신청을 했다가 FDA 허가 신청이 불발이 나가지고 8% 하락을 했겠습니까, 이게? 자, 이 복성제약 주가를 보면은 거의 또, 이게 항서제약인지 복성제약인지 구분이 안 되죠. 차트를 보니까.
쭉 올랐다가 팍 내려갔죠. 그럼 광주 백운산 제약을 한번 보면은 어떨까? 얘도 오늘 7.85%가 내렸죠. 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팍 내렸죠. 이게 항서제약인지 광주 백운산제약인지 모르겠죠.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지금 항서제약이 올라가는 거 가지고 아 이거 이제 항서제약 주가 보면은 이제 뭐 허가 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중국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FDA 허가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 진짜 단 1%도 상관없는 주가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항서제약이 주가가 내려간다 그래서 아 이거 이제 FDA 허가 안 나는 걸로 어떻게 결정이 되었구나. 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르는 게 좋습니다. 거르는 게 좋다. 이거 올라간다 그래서 FDA 허가 이제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거르는 게 좋다. 이런 것도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내 계좌가 중요한지 달콤한 말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은 뭐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의 판단이다. 나는 달콤한 말이 좋아. 내 계좌 팍 살려도 괜찮아. 그러면 뭐 그런 말만 쫓아다니면 되겠죠.